LG 유플러스가 영유아 미디어 플랫폼 유플러스 아이들 나라를 모바일 기반 키즈 전용 OTT 서비스 아이들 나라로 개편합니다. LG 유플러스는 오늘 오전 서울 용산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이들 나라의 신규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아이들 나라는 양방향 콘텐츠 1만여 편을 포함한 5만여 편의 콘텐츠, 1200개의 세분화된 메타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콘텐츠 추천 서비스와 한 달간의 사용 이력 기반의 우리 아이 성장 리포트 등이 차별화된 특징입니다. LG 유플러스는 아이들 나라를 통해 유아동은 물론 부모와의 디지털 접점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국내외 가입자 1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